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의 핵심 인물인 강래구 수자원공사 전 감사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면서 처음으로 영장을 청구한 건데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상식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영장을 다시 청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정연 기자입니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평소보다 긴 436자 분량 기각사유를 통해 강래구 씨가 직접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다른 관련자들에게 허위사실을 진술하도록 회유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고 주요 혐의에 대한 증거는 일정 부분 수집돼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하는 건 방어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구치소에서 나온 강 씨는 재판부에 감사하다는 말 외엔 여러 의혹에 대한 질문엔 침묵했습니다.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립니다. 강 씨의 신병을 확보한 뒤 윗선으로 수사를 확대하려던 검찰은 실질적인 증거 인멸 결과까지 발생한 상황에서 법원의 결정을 법리적으로나 상식적으로나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했습니다. 강 씨가 압수수색 당시 수사팀 연락을 피해 압수수색이 지연됐고 주요 관련자들과 여러 차례 연락하며 말을 맞추고 대책을 논의해 증거인멸 우려가 크다는 겁니다. 또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가 프랑스 파리에서 귀국할 경우 회유 시도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강 씨의 증거인멸과 회유 정황 등을 보강해 빠른 시일 내에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는 방침을 밝혔는데 증거인멸 우려를 인정하지 않았던 재판부 판단을 바꿀 추가 입증자료 확보가 관건일 걸로 보입니다. SBS 하정현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우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